우리 가족 주말 농장. 안녕하세요. 카니토리 큰 누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니토리 엄마예요. 오늘은 산채소 심은 지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. 산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확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리고 오늘 저희 삼겹살 먹방이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우리 가족들이 주말마다 농장에 와서 한 거라곤 단메기, 물주기 뿐이었는데 채소가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. 건강한 열매 모종이 자라고 싱싱한 쌈채소가 가득한 이 밭이 우리 밭입니다. 오늘도 수확할 채소가 한 가득입니다. 씨앗을 뿌렸던 루꼴라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. 고추는 벌써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. 가지의 떡잎도 따줍니다. 얘들아, 빨리빨리 건강하게 자라라. 이거 좀 너무 어리니까 다음 주에 와서 섞어야겠다. 다음 주에 지금 좀 섞으면 먹는 것도 그렇고, 그지? 좀 너무 어려. 조금 더 있다가 섞어봐. 나을 것 같아. 뜨문뜨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? 이게 이제 뜨문뜨문 있는 거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이게 엄청 커. 아, 요만했던 게만큼 커서 엄마가 씨 뿌린 거야. 노지 씨 뿌린 거. 쌀을 먹기 위해서 쌈채소를 열심히 뜯고 있어요. 오늘도 쌈채소는 풍년입니다.
자, 쌈을 쌀게요. 상추, 쑥갓 이렇게 넣고 고기 큰 거 얹고 고추장 이렇게 얹어서 한 쌈. 맛있겠죠? 엄마! 맛있냐? 역시 삼겹살이 밥인가? 너무 살짐 살살하니까 맛있어요. 이렇게 얹어서 향이 넣고. 자, 안 돼. 사실 진짜 더 맛있다. 자, 수연이도 한 입. 수연 한 입. 엄마가 너 한번 싸줄까? 네, 엄마가 싼 거.